자, 여러분 학생들이 뭐 질문하는데, 예상 문제집 보면서 이런 걸 문제를 넣었다고. 참, 이해 중에 나온 게, 아니,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요 이론들은, 행성학 이론이 아닌 걸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교육훈련기법에서 보통 나오는 거거든요. 선행조직자 학습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수업할 때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276페이지 잠깐 보자. 자, 서론 파트를 제가 설명하기 앞서 출제 포인트를 먼저 얘기를 해야 해. 출제 포인트에서 계략적인 내용들을 계략적으로 얘기를 해야 해. 하죠. 이 계략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구체된 수업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게 선행, 조직자 함수란 말이죠. 선행이야, 선행. 미리 전체 조직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선행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식이 있고 비교식이 있는데, 설명식은 여러분들 지금 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직이론이라든가 뭐 거실이라든가 그거 알아 몰라. 익숙하지 않은 개념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지금 선행으로 할 때는 지금 얘기한 설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비교는 익숙한 개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사회 교육하고 사회과 교육. 이건 같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야. 사회교육하고 사회과 교육은 같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사회교육은, 우리가 사회교육이란 말, 사회교육은 뭐야, 사회교육은? 일반 사회교육은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사회교육이라고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학원 사는 이런 교육들은 평생교육이다, 성인교육 그런 것들이 사회교육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회과 교육을 얘기해야 되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바로 사회과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은 우리가 들어봤지만, 익숙하지만, 요걸 설명할 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조직, 집단, 유사하잖아. 들어봤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조직과 집단은 약간 틀리거든? 그래서 요 개념 자체 설명하기 위해서 집단과의 차이점을 들어서 조직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들. 이런데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발음보다 우리는 비교 선행 교육이다.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요 표현이고. 표현을 얘기할 때는 바로 뭐, 여러분들. 공동의 주제를 놓고 이런 패널들 자체가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걸 얘기해요. 이 패널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뭐래? 배심토이라 그래. 왜 배심토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9시간에 배워 안 배워? 자, 여기 보자. 패널은 사회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의안에 대한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어야 돼. 청중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찬성 반대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청중이 바로 피교육자야. 훈련식이야. 근데 학교 교육은 틀려. 학교 교육에서 파악할 때는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냐면은 여기 패널들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선발이 돼. 이거는 선발되는 학생들이 청중이 되는 거야. 근데 패널을 얘기할 때는 그럼 보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우리가 법정 봐봐. 법정에 여러분들 판사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누가 있어, 여러분들? 변호사가 있고, 아니, 이쪽에 검사가 있고, 반대편에 변호사가 있어 없어? 이거,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심원에서 재판하는 배심원 재판과 유사하게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배심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패널과 배심이란 같은 말이에요. 오늘 설명 별거 다 하네. 비즈하고 심포지엄은 틀려. 비즈는 집단을, 대집단 자체를 소집단으로 나눠서 토론 오는 게 비즈고, 심포지엄은 대주제를 소주제, 개별주제로 나눠서 토론. 복지 문제면 노인복지, 여러분들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노인복지란 대주제를 소주제로 나눠서 토론 벌인다. 이건 뭐야? 심포지엄이고. 이건 여러분들 100명의 학생들을 10개의 6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럼 60명의 학생을 분단별로 나누는 거야.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각자 토론시켜. 그리고 토론하고 난 다음에 각각 누가 분단장이 와서 발표하는 형태.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비즈예요, 여러분들. 요거 요거 요거는 다 틀려 안 틀려? 틀리는데
제발 여러분들 행정 말고 다른 데서 배우는 거, 뭐 사회학, 교육학 배우는 거 갖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알았냐? 그, 저기,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행정이든지 요거 나와. 패널 나와, 너. 요거 여러분들 심포지엄 나와, 너. 나옵니다. 선생님들 이거 중요하지 않아서, 시험지 거의 안 나오죠.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비즈도 나와, 행정하게. 근데 요거 설명해 드렸는데, 행정이 시험지 나오지 한 번도 없어. 교육학 문제는 나오나 봐.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만 그럼. 그냥 넘어가자. 우리 공부하지 않은 걸 괜히 얘기했네, 여러분들. 자, 그건 그런 거고. 자, 이제 276페이지에 조직의 기체론 파트에 서론 파트부터 정리하겠는데. 아마 이제 행성 이론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가 바로 조직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이론이고. 특히 조직 이론은 그래서 문항의 형태도 약 4문항 내 정도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왔고. 자, 기체론 파트부터 4개의 장으로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자, 일단은 서론 파트의 출제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뭐네 가지 형태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거시하고 민첩하고 네트워크 학습, 이 2번,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표에서 내용 좀 가지고 가야 되겠고. 그래서 선생님 먼저 뭐 거시와 신고전 자체에 관한 내용은 고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30년대 이전까지 이론인데, 고전이 뭘 얘기하냐? 과학적 관리론이야. 신고전은 인간관계론이야. 양자를 비교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한 이론들인데, 이걸 몽땅 묶어서 거시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을 묻는 것하고. 그다음 민첩보의 조직 유형, 그 별표 하나 더, 별표 여러분들 두 개는 들어가야 돼. 세개 놓자, 세 개. 그리고 네트워크 학습 세개 놓았죠. 그 하나만 더 줘서 5번 해가지고, 5번에, 데프트의 조직의 유형, 데프트의 조직의 유형. 이것도 별표 3개.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가 2번, 3번, 4번, 5번까지네. 그치? 그만큼 이 앞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앞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조직의 의미,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올 테고, 277페이지 맨 위에, 자, 일반적 의미를 보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이란 나온 거 보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가 있다, 없다? 있겠고. 그다음에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해야 하네.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구분되는 선, 그걸 경계라 그러죠. 경계를 가지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들의 집합체를 우리 말한다?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개념을 암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공동의 목표가 있구나. 구조가 있다. 구조하는 뭐 직권적 구조, 분권적 구조, 총무과, 영업과, 이게 다 구조예요, 여러분들.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있겠죠. 서로서로 서로 상호작용, 서로 협동도 하고 갈등도 있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란 말은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선이야. 그러니까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보에 관한 형태가 나왔는데, 자, 교재 계보가 이제 3원적 계보 형태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30년대까지를 고전, 그 다음에 45년도까지를 신고전, 그 이유를 현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 고전 쪽 조직이론의 주요 성향 특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에 환경, 고정된 환경이야, 급격한 변화의 환경이야. 환경이 가만히 있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럼 이래 보자. 환경이 가만히 있으면 물어볼게요.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김승우 부인이 누구지? 김남주. 아니야. 차인표 부인이 누구지? 신혜라. 여러분 신혜라 알아요? 야, 남학생들? 신혜라 알아? 어떻게 신혜라까지 아냐? 옛날에 신혜라 예뻤어. 차인표 결혼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신혜라가, 근데 차인표 신혜라가 언제냐면 차인표가 군대 일병 때 결혼해. 성남에 문무대라고 있어. 그럼 문무대에서 근무해. 차인표가? 군일병 때. 그럼 군 일병 때왜 차인표가 신혜라가 결혼했을까? 차인표가 신혜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겠죠. 만약에 신혜라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고정된 환경이라고 가지고 해보자. 폐쇄야, 폐쇄. 자, 저 여러분 3년 동안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 3년 동안 머리 빡빡 밀고 비구니가 돼서. 그럼 환경이 고정이 돼 있고 안정이 돼 있죠. 그러면 신혜라가 다른 남자 만날 거 걱정을 해안 해? 안 합니다. 근데 신혜라의 현실적 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환경 아니야. 그렇죠. 김승우가 꽃을 들고 와서 연애하자고 얘기해. 태양이 와서, 말도 안 된다, 태양은. 장동건이 와서 연애하자고 그럽니다.
요새 안 누구야 안정환이도 와서 연애하자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 채불안까지 와파 하면서 늘 채불안 파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옵니다. 그럼 신내를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가면 변화의 환경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이 안정되고 고정되어 있냐에 따라 틀린 게 환경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얘 나하고 결혼해 목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된 환경에서는 아까 거기겠죠. 5번에 목표가 명확히 주어진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환경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7번 앞으로 나하고 결혼할 거야. 미래의 가능성이 높아져 낮아져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는 이거야. 조직 구조가 다 이거야. 이거 하이라키. 계층 제고를 가죠. 100% 하이라키. 그럼 꼭대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시의 명령이 아니야. 지시 명령. 이걸 뭐라 한다? 거기 6번에 일방적 권위적 의사 전달. 아니면 여러분들 4번에 상의 하달.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팍팍 지시를 내린다. 해서 상의 하달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최고의 인형은 바로 능률성이야. 능률을 강조한다고. 능률을 강조한다.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조직 이론을 대표하는 게 여기 과학적 관리론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고전에 관한 내용의 성격을 물어보면 100% 과학적 관리론이야. 우리 테일러의 시간 동작 연구, 포드의 이동주립법 묘사, 묘사. 묘사. 그 이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고전이야. 자, 신고전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인간관계론 묘사 안 묘사. 자, 여기 2번에 인간관계론 및 후기 인간관계론이란 말이 나와. 나오죠. 이 후기 인간관계론을 참여 인간관계론이랍니다. 참여 관리론이랍니다. 참여 관리론 그러는 다야. 선생님 보세요. 자, 훅이란 단어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얘기했던 레이트란 말이 있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포스트. 기억나? 요건 네모를 비판해 안 해. 비판이야. 비판. 요건 네모를 계승해. 근데 여기서 레이트를 얘기할 때는 계승의 의미야. 여기서 훅이는 이거야.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인간관계론 30년대에 등장한 인간관계를 계속한 게 인간관계는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그걸 중요하지 않아? 중요합니다.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 배운 거예요.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 피동적인 존재. 자, 그럼 동기부여 내재야, 외재야? 자, 우리 교재 잠깐 볼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네, 알았어. 그래서 기대도 안 해. 이걸 어딜 보냐면은 70 여러분들 3페이지 73쪽 맨 밑에 동그라미 상하번 동기부의 외재성 가로 인간 행동의 뭐나 피동성이란 말 나와 나 나왔잖아. 지금 73페이지 73페이지 73 찾았어요? 동기부 외재계절 인간의 피동성. 어? 그 낮이 원위치. 근데 계속하는데 그거를 비판해. 그것만을 비판해. 그래서 여기는 뭐냐? 야, 너희 피동성이 아니라 어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파악해. 그럼 물어보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이론은 우리가 X라고 그래, Y라고 그래. Y이론. 아치리치의 성숙 이론.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후기인간 이론이야. 우리 동기부 이론에서 여러분들 성숙, 미성숙 이런 거 배워서 안 배워서? XY 이런 거는 공부하신 분들 배울 거야. 안 배우신 분은 뒤에서 배울 거야, 여러분. 이게 후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원위치. 그래서 요 이론은 이제 인간관계론과 후기 인간관계론을 바탕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는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네. 강조, 이때부터 의사 전달은 하위 상달, 아래 사람 얘기에 상층부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자, 현대는 여러분들 50년도 이후를 얘기하죠. 자, 일단 환경. 급격한 변화의 환경이란 말이 나와, 나와. 나오죠. 환경을 고려한 개방이야, 폐쇄야. 개방. 자, 종합적인 접근을 얘기할 때는 어떤 한 이론만 갖고 현대를 본 곳에, 뭐, 과학적, 이런 인간관계론, 비교행정론, 아니면 이런 생태론, 뭐,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다양한 기법 갖고 조직 현상을 연구했다.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종합적인 접근. 종합적인 접근. 자, 그 다음에 민주성과 효과성과 형평성이 새로운 이론을 구상했고, 하위상달. 아래에서는 이견이 상층부로 반영된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나온 거 봐. 목표와 수단의 구분을 꺼린다는 말은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변동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는 목표가 고정된 게 아니야. 목표는 유동적이라고 파악해. 환경이나 기타에 의해서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예측에 대한 이 불확실하고, 8번에 뭐를 하세요? 수평적? 거기 장방향 나왔는데, 여기 보자. 장방향은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방향은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구조가 수평적 구조를 얘기해. 이 구조가 되건, 이 구조가 되건, 이 피라미드 밑에서 이렇게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 그래서 현재는 수많은 팀제가 등장을 해, 안 해? 수많은 팀 형태가 등장하잖아. 그래서 그러한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현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의 고전과 현대에 관한 내용들, 고전과 신고전에 관한 내용들, 시험 문제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의 형태는 자꾸만 숙지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가지고 가시고.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거시하고 미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 많이 쓰는데. 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니들 저거 배워, 사회 시간에 기능주의하고 갈등론 배워, 배워. 사회 시간에, 사회 배우는 사람들. 배우죠. 기능과 갈등을 배우잖아. 기능과 갈등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안정과 그걸 강조하고 이건 역동과 변화를 강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의 이론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론의 형태가 거시와 미시야. 사회 전체를 파악한 거시야, 여러분들. 거시. 요 기능론 자체에 근거하여 드는 게 체제론이야. 우리 체제론 앞에서 배워서 안 배워서? 체제론적 접근 배워서 안 배워서? 구조 기능주의. 구조 기능주의가 이거야. 구조 기능주의는 여러분들, 자, 체제, 모든 체제는 부분 체제에 가, 기억나나? 모든 체제는 하위 체제, 부분 체제가 있고 복합적 구성 요소. 국가 입법 행정 사고로 구성되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체를 위해서 뭐 통일되어 있다.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워서? 배웠다고 얘기해 봐. 이놈들아, 이거 안 배웠다 그러면 늘 문제가 많은 거야. 오. 이걸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뭐야, 편파적으로 하나만 하면 안 돼. 공무원 시험은 다 잘해야 돼. 너희 생각하는 게참 답답한 게, 국어, 영어, 한국사로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 다 중요해. 약간 배점이 떨어질 뿐이지. 늘 그러니까 생각해봐. 다른 친구들은 이 선택 과목의 형태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 다 떨어져. 선택 과목 점수가 올라가는데 합격을 해. 그래서 선택 과목 공부들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된대도.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 과목도 바로 뭐 여러분들 통합과 선택으로 된거 아니에요? 통합과 선택. 통합과 선택. 그러면 이제 요거 보자. 그럼 체제 이론에선 투입, 전환, 산출, 허지로 파악했잖아. 근데 우리가 파악한 이 기능론하고 갈등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 전환 과정 자체 내부 문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과 이것만 다뤄. 요건 안 다뤄. 요 전환 과정 자체는 전혀 안 다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선생님 보자. 예를 들어서 1900년대의 학교 교육 자체는 개판이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란 사회는 미국의 학교의 개판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애들이 수업시간에 잠만 자, 잠만 자. 왜? 교사주도 학습이야. 무조건 강의하고 찍어 내리니까 수업이 돼야 돼. 안 되죠. 개판이 흥미막 상실하고 막 그랬다고, 여러분들. 그럼 애들이 왜 지금 흥미가 상실됐는지의 자체는 뭐냐면은 외부적인 요인만 봤어. 외부. 학교를 둘러싼 외부 문제. 사회가 여러분 역관주의에 근거해 사회가 난무됐고 여러분들 뭐 독립혁명 발생하고 여러분들 남부전쟁 발생하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주자가 들어와 안 들어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면 미국 인디언이 만든 거야? 저 영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이야? 이주민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역동적으로 막 바뀌고 혼란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지금 얘기한 아동들 자체의 학습 혁명을 상실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한 요소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환 내부를 연구, 이것만 연구한다고. 그래서 체제론에서는 전환 과정을 블랙박스 가지고 파악해. 무슨 과정? 블랙박스란 말은 뭐야? 사각지대. 그럼 이 내부 문제를 연구했다 안 했다?
연구 안 해요, 여러분들. 내부의 목표가 어쩌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 지식이 어떻고, 여기 안에 연구 안 한다고. 이것만 연구한다고. 알았어요? 요 내부를 연구하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미지라 그래. 어? 그리고 이쪽에서 말하는 역동적 사회에서 파악하는 뭐 투입이라든가 산출 뭐 이런 것들, 환류, 깨지고 막 그런 것들, 이걸 연구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거지라는 거야. 체제론을 위해서 거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죠. 그럼 기능론이나 갈등론 몽땅 다 거지야, 미지야? 거지 문제야, 거지 문제. 거지 문제. 거지 문제.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자. 거시 조직 1호는 물어보자. 조직 내부의 문제를 연구한 게야. 그러면 말 그대로 조직을 둘러싼 바깥의 환경 문제야. 환경 문제야. 거시 1호는 조직 내부의 구조를 안 따져, 여러분들. 내부가 집권적 구조냐, 분권적 구조냐, 여러분들 공무원의 가치관한테도 어떠냐. 그걸 연구한 게 아니야. 철저하게 바로 보자. 환경과 조직과의 관계를 연구한 게 거시 조직 1호냐. 70년대에 이게 본격적으로 태득이 된다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조직 이론 파트에서는 그 이론 자체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학습을 한다고. 그리고 니들 여러분들 율라우라는 사람이죠. 율라우. 이 율라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율라우. 율라우야. 예. 사회과학자인데 사회현상 자체를 미지해야 그것을 관찰과 설명으로 나눠. 설명하기 위해서 뭘 관찰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요거에 근거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관찰하는데 관찰이 더 크면 이거는 거짓이라 그랬어요. 설명과 관찰을 얘기할 때 관찰이 더 작고 이건 뭐라 했다? 미시 형태로 파악했어요. 자, 여기 보자. 국회가 있어. 국회를 설명해서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관찰했어. 미시하고 거짓이야. 국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사고 가치관을 관찰했어. 그럼 당연히 이건 설명과 관찰과 관련 뭐가 더 커? 어? 설명 관찰과 관련 뭐가 더 커? 안에 있는 국회의원의 가치관 태도를 연구했어요. 관찰했어요. 그러면 관찰의 설명보다 커 저거? 작으니까 이건 미시가 되는 거고. 어휴. 국회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 위하여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국회 입장을 여러분들 관찰해서 그럼 관찰이 설명보다 커 안 커? 이건 거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거시하고 미시의 연구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근데 거시 미시는 상황에 따라 거시 미시 정책이 좀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설명과 관찰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행정 정부 현상을 설명해서 공무원의 가치관한테도 행태를 연구해서 행태를 관찰해서 그건 뭐야? 그럼 미시가 되는 거지, 미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다음 주에 학습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어? 율라고 얘기한 것은 시험 문제에 나왔어. 관찰과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한 설명 단위를 얘기할 때 관찰이 설명보다 크면은 거시. 자, 그러면 미시로 파악한 게 율라우야. 알았습니까? 그럼 거시도 오류가 있어 없어? 그렇죠. 왜? 거시 없으니까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면을 제대로 봐, 못 봐? 못 보죠. 그것을 적어봐. 그것을 생태적 오류라 그래. 뭐란다? 생태학적 오류. 다른 말로 통합의 오류라 그래. 무슨 오류? 통합의 오류. 그럼 미지를 얘기할 때는 앞만 보지 먼 미래든가 큰 측면은 봐, 못 봐? 못 보죠.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미지 갖고 있는 잘못된 점을 분할의 오류라 그래. 무슨 오류? 분할의 오류. 분할의 오류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는 뭐라 했어요? 그것이 분할의 오류는 미지라고 했어요. 그것도 좀 알고 가세요. 시험지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거실 중심으로 다음 주에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